안녕하세요. 일본맘 이야기 쿠킹의 나트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간식으로 토스트에 바다를 재미있게 꾸며서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생크림으로 바다를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식용 색소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 줍니다. 깊은 곳은 더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숟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파도를 표현해 줍니다. 쿠키나 스낵을 비닐에 넣어 부순 후에 모래를 표현해 줍니다. 생크림을 펴 바른 후에 과자 가루를 뿌려서 모래를 표현해 줍니다. 마트에 파는 아이들 간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처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옥터넛에 나오는 바다클 대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도 양쪽에 붙여줄게요. 모자와 눈, 코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모자에는 남은 생크림을 찍어서 문어 모양도 그려 넣어 줄게요. 완성되었으면 바다 위에 얼굴과 손을 붙여 물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바다 친구들 젤리를 올려 꾸며줍니다. 이번엔 우리 아이들도 한번 꾸며보고 싶대요. 먼저 생크림을 발라서 바다를 표현해줍니다. 누나는 문어를 만들고 있고요. 동생은 구미란도라는 만들어 먹는 젤리예요. 바닷속 친구들을 만들고 싶대요. 먼저 가루에 물을 타줍니다. 이제 젤리 가루에 틀을 넣고 스포이드로 색깔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물이 마른 후에 포크로 떼어주면 돌고래 젤리 간단히 완성이네요. 누나는 트레이 찍어서 조개 모양도 만들어 붙이고요. 배 모양 젤리도 만들고 있네요.
동생도 파란 생크림을 듬뿍 바른 후에 젤리로 꾸며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바다 토스트 만들기 완성입니다. 하나 이런 거. 이거.